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교육위원들입니다. 김건희 씨의 부정논문과 연구 비위를 비호하는 국민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의 입장을 기재회견문을 통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석 의원님 함께하셨고요. 권인숙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민정 의원님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에 윤용정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동영 의원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교육위의 간사인 박찬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범죄 의혹에 대한 대면과 관련된 기자 해명문을 먼저 강민정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 그리고 윤용덕 의원이 낭독을 하고 난 이후에 강민석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하고 또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민정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소위 이력과 범죄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국민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이명 이력서를 공개하라. 교육부는 국민대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은 김건희 씨 부정 논문과 연구 비위를 비호하는 국민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건희 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이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서울대에서 강사 지원서와 함께 낸 이력서에 강의 이력 경력으로 1997년에서 8년까지 서울 대법초등학교, 1998년 서울 강남중학교, 그리고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했다고 김건희 씨는 기재했습니다. 2003년부터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 과정 때 BK21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과 국민대에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적어낸 이력은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근무라고 할 만한 직책을 맡은 바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교생 실습은 교원 양성기관의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근무 경력,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대학 출간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강의 경력에서도 강의를 한 고등학교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국민대에 재학하면서도 BK21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이력을 부렸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이력서 등을 또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쓴 이력서에 있는 강의, 근무 이력 대부분이 허위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학 근무 이력에 이어 그 이전 이력까지 허위로 쓴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살아온 삶을 스스로 부정해 치근한 마음을 듭니다. 그래도 공정성을 해소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구제받지 못합니다. 김 씨는 직전 검찰총장의 부인이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김 씨를 옹호했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제라도 부실 논문, 허위 이력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김 씨의 남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인 끝에 정경심 교수는 4년여가 선고받고 곽상도 의원의 집요한 요구로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건희 씨의 양력은 허위와 부실에 기초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김 씨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진실성과 학교 명예를 해친 김 씨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 씨의 임용 이력서를 공개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국민대가 학문의 전당으로서 품격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교육부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원 구성원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에게 촉구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떤 직업보다 신성하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부정한 논문과 허위 이력으로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또다시 이런 이력을 발판삼아 사업을 벌여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범죄이며 금지와 사명으로 묵묵히 일하는 교육자와 열악한 여건에서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도. 예, 이탄희 의원님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예, 또 마무리 발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추가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도 안민석입니다. 이건희 씨의 가짜 인생 시리즈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의 이력서 위조 이것은 이미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본인 스스로가 사과부터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력사탈이 지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는 2000년대 초반에 자신의 초중고 근무 흡입 이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2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제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부터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강의 교육 이력이 없었던 김건희 씨가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력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2년제 전문대학교 강사가 되었고 또 이 2년제 전문대학교 강사를 바탕으로 해서 4년제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15년간에 걸친 가짜 인생이 의도되고 기획된 스스로의 각본에 의한 가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김건희 씨는 스스로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범죄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것과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임용 이력서를 공개하라. 그리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